들어갔다! 꼬리로! 자유CC 왔습니다. 여기 아우딘 18홀 구장인데요. 오늘 저희는 인코스부터 출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골팡입니다. 처음 오는 구장이에요. 자유CC에 비가 좀 오지만 플레이하러 왔습니다. 자유CC 처음 오는 구장인데 페어웨이가 넓고 그래서 조금 쉬운 구장이다,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쉬운 구장 간다고 다 잘 치나요? 그건 아니죠. 인코스 첫 번째 홀입니다. 파4. 자유CC 뭐 구장 좋겠죠? 네, 회원제 구장이기도 하니까 기대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내리막 많고 우측으로 살짝 휘네요. 저는 거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나무 보고 샷! 샷! 롱기!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가요. 들어오고 잘 가요, 작가님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들어오구나! 가보겠습니다. 출발! 130 정도인데 오늘 바람이 더 세요. 살짝. 오, 감사합니다. 일단 온 됐고요. 네, 자유CC 관리가 너무 좋은데요. 최근에 여름 구장들 관리 안 좋아서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잔디가 촘촘하고 디봇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좋습니다. 자, 오늘 그린 스피드는 2.6이라고 합니다. 약한데요. 아, 이제 퍼팅이 요즘 좀 약해요, 계속. 방향보다 거리가 문제네 오늘. 아, 아깝습니다. 슈퍼. 아, 잘하시네. 두 번째는 짧은 파5라고 하는데 안 짧은데?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핀이 보이는 직선형인데 아니 누가 여기 페어웨이 넓다 그랬어. 별로 안 넓어요. 예. 샷! 샷! 왼쪽 갔죠? 예. 드로우. 페어웨이 240m. 아, 이거 뭔가 잘못됐다. 자,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비에 약한 것 같아요. 자, 그린까지 가는 길은 넓어요. 다음에 언들이나 뭐 벙커 이런 것도 없어서. 최대한 멀리 보내고 어프로치로 승부하는. 지금 소리 들리세요? 벌레들이 엄청 울고 있는데 이거는 비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. 신나서 우는 거예요, 애들이. 약간 짧았어요. 감사합니다. 합니다. 세 번째 홀입니다. 파4. 가운데 있는 벙커를 넘기는 방향, 네, 나무 우측 방향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. 아, 핀이네요. 가시죠. 나뺏 나뺏. 조금 들어오고 덜 걸렸지만 네, 그건 좋습니다. 캐디님 말씀으로는 한 95 정도 될 것 같다 하셨는데 네, 한번 쳐볼게요. 왜냐면은 핏이 너무 길어. 짧더라도 안 짧네. 감사합니다. 아, 제공 잘 왔는데요. 박혔네요. 박힌 물은 빼고 수리하고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. 제가 슈퍼스를 하려면 나이를 믿고 세게 때려야 돼요. 버디 퍼십니다. 나이스 버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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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번째 홀 파3 실거리 155m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실거리 155m인데 앞에가
오르막이 있어서 캐리 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캐리 150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벙커 왼쪽으로 좀 바꿔볼게. 어차피 벙커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가지고. 우와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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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!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벙커 샷 하면 되지, 남자들이. 너무 셌다. 감사합니다. 다섯 번째 파4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핀이 보이네요. 저 핀 앞에 있는 벙커 보고 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좌측 오비, 우측 해저드. 아이고. 아, 네. 좀 잘못 쳤어요. 우측 해저드. 아. 자, 공이 있습니다. 심지어 안 죽었어요. 근데 그린이 우그린이에요. 그래서 100m는 보내야 된다. 그래야 팔을 노릴 수 있다. 잘 뺐어요. 야, 다행입니다. 100핀 공에서 65 정도 되네. 풀스윙은 아닌데. 약간 왼쪽인데 거리 괜찮을 것 같은데. 비가 다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까 벌레들이 울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 벌레들은 또 약간 다른가 봐요. 됐다! 됐다! 와! 백파! 복입니다. 아. 전반 여섯 번째 홀입니다. 파5! 여기 핸디캡 1번 홀입니다. 엄청 기네요. 자, 우리 노징징님 말씀으로는 여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스트레이트 파5다.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도그렉 해놓고 길다고 해봤자 어차피 쇼컷이 있잖아요.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솔직하게 가장 길다. 가보겠습니다. 저는 어차피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요. 네, 그냥 치겠습니다. 벙커 가운데 보고. 굿샷! 굿샷! 한 개 더 맞았어요. 드로우가 안 걸렸어요. 굉장히 안 좋은 샷인데 살았으니까 좋습니다. 이렇게 긴 홀은 절대 샷에서 실수가 나오면, 그러니까 벙커를 들어가면 안 돼요. 저 벙커를. 잘 갔고요. K님이 한 145 보라고 하셨거든요. K님 믿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, 안 돌아오네. 아쉽다. 아, 거리는 딱 맞았는데. 네, 아쉽네요. 저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를 위해서 연마한 게 있죠. 앞에 스프링 쿨러도 있어서 런닝이나 범퍼는 못 할 것 같고요. 끼워서 세워보겠습니다. 아주 약했는데 나뺏 나뺏. 아시아 최장 파5에서 파를 하고 싶습니다. 나이스! 야, 슈퍼들 안 헤쳐서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. 맞아, 슈퍼들 못했어. 아, 쪼개네. 나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 이게. 일곱 번째 홀입니다. 파3 115m. 자, 물을 넘기면 되고요. 왼쪽 벙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115m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린 가운데 노리는 게 아주 안전하지 않을까. 아, 나이스 노징지. 올라가면 눌러주는구나. 아, 나도 약해. 가자. 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, 라이도 많이 받고 짧기도 했고. 두 홀 남았습니다. 17번 홀 파4입니다. 길지 않은 홀입니다. 230의 벙커가 있다고 하네요. 네, 빠지기 딱 좋은 거리인데 넘길 거냐 짧게 칠 거냐. 아, 왜냐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. 234. 내려왔습니다. 나무 넘기는 방향으로 핀 살짝 왼쪽 보겠습니다. 아, 많이 왼쪽이긴 하다. 네, 좀 아쉽네요. 감사합니다.
애매한데. 애매해요. 라이에 확신 있으면 세게 치면 돼요, 그냥. 저는 확신 있습니다, 지금. 파퍼. 슈퍼스를 안 했어. 아, 파퍼시라고 하셨어. 전반 마지막 홀입니다, 파4. 자, 저희 오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. 저희가 시작할 때 앞에 두 팀이는 없었다고 해요, 비와가지고. 근데 저희가 따라왔습니다, 지금. 오늘 그만큼 다 잘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마지막 홀. 핀이 보이는 넓은 홀이니까 뻥뻥 지르고 버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약간 우측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, 그래도 안 죽는 거는 가운데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자신 있게 치겠습니다. 브로우. 요건 좋았을 것 같아. 솔직히. 캐디님이 안 넘기면 안 아쉽네요. 야, 이걸 보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방향이! 아, 방향이 너무 아쉽네요. 붙입니다. 풀컷! 오! 역시! 풀컷 내치고! 풀컷이네. 외쳐야 되네. 자, 여기는 이게 시그니처예요. 이 스타벅스 그늘치. 신기합니다. 골프 부츠 여기서밖에 못 사겠지, 이거. 사고 싶다. 자, 전반 마무리한 스코어고요. 후반은 아웃 코스로 진행합니다. 아웃 코스 첫 번째 홀 파4. 자, 여기도 인 코스 첫 번째 홀이랑 좀 비슷하게 우측으로 휘면서 내리막인 홀입니다. 굉장히 넓어요. 여기가 아웃 코스는 조금 전장이 짧은 대신 장애물들이 많고, 인코스는 조금 전장이 긴 대신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특색이 있어요. 넘어갔어요. 저는 110m라고 하십니다. 약간 뒷바람이 있어요. 자신있게 끝까지 커봐야 돼요. 그래야 헤드가 닫힙니다. 어머! 오버됐어요. 응? 공이 있는데 약간 들어갔어요. 이거 못 칩니다. 언플레이어블. 야, 조금 쎘네요. 가비. 야, 근데 이거 내리막을 충포하면 안 된다. 내리막을 충포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. 두 번째 홀입니다. 파4. 자유CC의 시그니처 홀이라고 하는데요. 파4인데요. 드라이버 치면 230 정도 치면 해저드 빠질 수 있어서 드라이버를 안 치는 홀입니다. 나이스! 그래봤자 조발 한참 뒤야. 자, 한 명은 짧고 한 명은 길고 저는 제 거리를 그냥 치겠습니다. 52도. 여기가 이 메타 세콰이어 때문에 시그니처 홀이네. 아, 그림이다, MC 슬라이서. 약간 아쉽다. 감사합니다. 하! 잘 막았습니다. 3번 홀, 파3입니다. 실거리 155m. 오히려 이 홀이 시그니처 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홀입니다. 네, 해저드로 둘러싸여 있고 오늘 우그린 100핀이라 거리가 좀 되네요. 야, 들어왔어. 아, 수준 떨어지네. 죄송합니다. 하자마자 알겠어. 아, 이렇게 계속 애매한 파퍼스를 남기면서. 나이스! 나이스! 감사합니다. 네 번째 홀 파퍼입니다. 카트 왼쪽에 Y자 나무 보고 치면 되는 파퍼고요.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. 티샷. 절대 우측으로 가면 안 돼. 우측 가면 핀이 안 보입니다.
애매하다는데. 핀 보입니다. 핀 잘 보입니다. 맞습니다. 보여요? 네. 다행입니다. 100핀 거리를 딱 맞추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 첫 번째를 좀 오바돼가지고.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, 좋다. 와, 나이스. 와, 나이스. 아, 다행인데. 진짜. 보시면 후반 이 아웃코스의 그린 상태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. 파펫. 또. 와. 너무 잘 쳤다. 파펫. 마법의 단어. 마법의 단어. 아, 아까 축구 잘했네. 5번 홀 파5. 좌측 하트길을 넘기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. 네, 공간이 있나봐요. 자, 길지 않습니다. 굿샷! 감사합니다. 잘 맞았어요. 잘 맞았어요, 이거. 네. 좋습니다. 가운데! 자, 저는 지금 218. 아, 옆집까지 올라가긴 하네. 아, 조금 우측 볼걸. 치고 나서, 그쵸? 저는 그린에 있어서 조금 뺐고요. 자, 이런 거는 뭐랄까, 좀 감각으로 치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굿샷! 굿샷! 골! 아, 나 빼냅니다. 이런 거는 이렇게 감각으로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그나마 좀 오늘. 네, 파. 나이스 파. 버디가 들어갈 만한 버디였는데 쫄았어요 또. 6번은 파4입니다. 길지 않은 홀이에요. 해저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벙커 들어갈 수 있어요. 장타자들은. 해야 돼요. 스윙을. 굿샷! 좋습니다. 뷰리 뷰리. 감사합니다. 우리 우와! 감사합니다. 저는 한 62m? 60m? 아, 갔다! 안 돼! 야, 이 정도 다쳤다. 아, 내가 너무 충격 먹은 게 지금 전반 내내 후반 전반까지 자그린으로 해놓고 멈췄나봐요. 와, 미쳤나봐. 짧으면 안 돼요. 짧으면 절대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. 일곱 번째 파3입니다. 짧지 않아요. 진짜 자유CC 솔직히 다시 오고 싶습니다. 일단 죽을 걱정 없이 좀 신나게 칠 수 있고 솔직히 그 다음에 코스들 조경이 좋고 코스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고요. 관리 좋고 진행 좋고 스타벅스 있고 최고입니다. 아, 못 올렸어 근데. 그린까지 가는 러프가 길어서 올릴 수도 없고 띄우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어? 이거는 뭐, 짧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보기펏인데요.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, 진짜. 슈퍼. 나이스! 슈퍼! 슈퍼를 제대로 못했는데, 솔직히. 8번째 홀입니다. 파5! 자, 왼쪽으로 해저드인데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공 찾아도 못 칠 것 같고요. 바위 쪽을 보러 가신다. 멀리는 바위! 요럴 때 대비해서 제가 어떤 거 사봤냐면 무조건 똑바로 간다는 이 폴라라 골프공 사봤는데요.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저도 처음 써봐요. 요 라인대로 놓으면은
무조건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요. 정확하게 바위를 놨어. 바위로 정확하게 바위로 놨으니까 바위로 가야 돼요. 효과 슬라이스가 75% 감소되는 볼. 오. 자신있게. 어? 뭐야? 어, 뭐야? 이거 공 이상한데? 공이 이상한데요? 아니, 꼬꾸라지네? 공탁하게 뭐가. 아니, 꼬꾸라진다는 설명 없는데? 미국에서 온 슬라이스 해결사입니다, 여러분. 특허까지 있어요. 자가 방향 수정. 아니, 근데 왜. 자, 일단 세컨 쳐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세컨 칠 때 또 정렬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렬 할 수 없잖아요. 벌타잖아. 그냥 쳐볼게요.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습니다. 오늘 우드샷은 다 좋았기 때문에 바로 검증 가능하고요. 오! 이것도 왜 이렇게 떠? 약간 샌드위치 친 느낌을 떴는데 방향은 잘 갔어요. 네, 서드 치러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제 기분은 그래요. 이번 샷은 어떤 볼이 나올까? 약간 로또 골프. 일단 정확하게 때리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궁금해요. 이번에도 보시면 라인은 안 맞춰져 있고요.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 말하기로는 네, 라인을 안 맞춰도 잘 간다고 했어요. 아, 나쁘진 않은데 왼쪽 가네요. 이건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. 근데.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. 왼쪽 가게. 네. 그냥 제 예상대로 갔네요. 다행히. 글라스 벙커인데요. 제공이 여기 어디 있는 건데 산소처럼 원줄이 장난 아닙니다. 여기 있어요? 아이고. 아! 이거 신호입니다. 저는 여섯 번째 샷이 되네요. 순식간에. 야. 아, 왜 그러세요? 오늘의 마지막 홀입니다. 파4 왼쪽 헤드도 우측 오비. 자, 왼쪽에 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 나무 가운데 나무 우측 지금 우측 벙커 왼쪽 끝 정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갑니다. Nope. 굿샷. 아니야, 나도 위험해. 보름만 안 맞으면. 오, 세이. 자, 폴라라. 마지막 한번 티샷 쳐보겠습니다. 아, 공 이상하다. 뭔가 이상하다. 아, 공이 이상하다. 근데 진짜 똑바로 가긴 해요. 근데 이게 꼬꾸라져요, 공이 앞으로. 그쵸? 아, 근데 똑바로 가네. 신기하네. 지금 우리 여기 동반자분들이 판단하신 결과는 거리를 75% 깎고 방향을 110% 늘려주는, 거리를 잃고 방향을 얻는 볼,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십니다. 결론은 뭐냐면요. 자, 볼라라. 만나서 반갑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. 자, 요거 제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저는 도로에 있고요. 드롭하겠습니다. 자, 120m입니다. 뭐, 핀 살짝 우측. 발끝 오르막이니까. 감사합니다. 역시 이거지. 이게 제대로 된 공이죠. 오늘 그래도 한 미국 싱글 정도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 테스트하느라고 조금 그걸 너무 신경 안 쓴 게 좀 아쉽네요. 결과적으로는 한번 외쳐볼까요? 충포. 충포. 하나. 나이스. 하나. 나이스! 하나! 나이스! 하나! 나이스! 뭐야! 와, 나이스 버디! 이게 된다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버디! 감사합니다. 자유씨, 다음에 또 한번 올 수 있도록. 너무 좋아.
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